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밤 8시 41분입니다.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저는 퀘스트고요. 오늘의 제목은 주가, 정부는 뭐 하세요? 부재는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원래 좀 쉬려고 했어요. 지금 제가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새벽 장을 지금 계속 좀 보고 있었고, 거의 이제 군대로 치면 지금 뭐 5분 대기죠. 불침범 같은 수준으로 지금 한 5일, 6일 정도를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을 좀 보다 보니까 이 장이 활발해지고 이럴 때 저는 엄청나게 피곤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낮밤도 좀 약간 바뀌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빼미 같은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진짜 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하는 선에서. 아, 근데 오늘 갑자기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는데 왜 대한민국 주가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가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했던 방송 썸네일이고요. 저는 대략 이런 사람입니다. 잠깐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바로바로 붙여가면서 오늘은 조금 그렇게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갑자기 열불이 나네 진짜. 나 짜증나네 진짜. 여러분들한테 짜증난다는 게 아니고. 자, 11월에 지금 현재 성적표를 제가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 시작 전에. 다우는 5.1% 상승, 나스닥은 6.6% 상승, 코스피는 5.4% 하락, 코스닥은 7.2% 하락.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진짜. 자, 제가 화나는 포인트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왜 퀘스트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투자 관련해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판서 위주로 갑시다. 판서 위주로. 아, 오늘 진짜 뚜껑 많이, 왕뚜껑 완전 열리네. 자, 왕뚜껑 열렸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들 인사해 주시고요. 인사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수위가 많이 높을 것 같아요. 나 안 잡혀가나 몰라. 오늘은 정치적인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서.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아주 지금 우습게 보고 있다고 외국에서. 그게 무엇 때문인지 한번. 자,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스타워즈 고니즈와 바라보이 진장, 반가 반가 봉주. 자, 대한민국 주가가, 아, 나 열받았어 오늘. 내 생각대로 다 얘기할 거야 씨. 대한민국 주가가 왜 이 모양인가. 자, 일단 지금 아주 지금 특히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우습게 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자 한국, 미국만 놓고 볼게요. 미국 어떤 경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어떤 수준, 체질 이런 것들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핵심이 될 거란 말이야. 이게 자 한국, 미국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듭시다. 유럽 크게 일본은 일단 빼고 오늘은 약간씩만 듣고 자 유럽, 한국, 미국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봅시다. 그럼 한국이 지금 상태가 안 좋냐 그런 걸 보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한국 기업들은 예전보다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언제를 기점으로 많이 높아졌냐 1997년 IMF를 겪으면서 기업의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왜? 그때 IMF 구제금융 받으면서 그 IMF 이제 그 은행 있잖아.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뭐 개방도 해야 되고 회계 수준도 이제 외국 수준으로 갖춰야 되고 뭐 이러면서 한국 기업의 수준이 엄청 높아진 거야. 근데 그 한국처럼 이걸 잘 맞추고 살아남은 나라는 엄청 발전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맞춘 나라들이 뭐 우리가 아는 나라들 비실비실한 데 많잖아요. 뭐 아르헨티나부터 해갖고 뭐 그 헤매는 나라들 있잖아. 걔네들은 IMF 구제금융을 받아도 다 골로 갔어요. 골로. 골로 갔다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받고 여러 나라들이 받고 있지만 그리스가 지금 좀 살아나고 있죠.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 사례야. 모범 사례. IMF에서 자금 지원한 나라 중에 한국 같은 사례가 없어요. 그 모범생 중에서도 모범생이야. 한국은 그런 나라라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왜 이 모양이야?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아 오늘 진정이 안 되네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되고 곤두박질 치고 환율이 오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기업은 뭐 주로 대기업을 말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지금 매우 견실하고 좋아요. 실적들도 나쁘지 않아. 실적도 좋아. 근데 왜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씨 5만원을 막 가냐고.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있어? 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지금 삼성전자를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조지고 있을까? 어? 삼성전자 지금 5만 600원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삼성전자 오늘 5만 600원이야. 5만 600원. 얘는 정상적이면 한 10만원은 가있어야지. 못해도 한 8만원은 가있어야지. 아 진짜 생각할수록 뚜껑이 열리네. 지금 뚜껑이 열리네. 잠깐만 이게 너무 글씨를 쓰다보니까 그래도 글씨는 좀 예쁘게 써야지. 오늘 종가가 5만 600원이에요. 그러면 삼성 지금 뭐 IMF 수준 뭐 가격인가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지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열이 받아가지고 자 이 정도 되면은 있잖아요 이제 정부 비판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자 대한민국 정부가 있잖아요. 정치인들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자 그분 있잖아요. 그분의 사랑스러운 그분 네 아 이거 누구라고 표현을 해야 돼. K
페이 여사라고 합격. 아이씨,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K 스퀘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K 스퀘어. 다 아실 거예요. 그 레이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원인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주가 조작하고 연루가 돼 있어요. 내가 주가 조작범이라고는 안 했어요. 연루가 돼 있어. 그런데 코스피던 코스닥이던 주식이잖아. 주식. 이게 대한민국에서 금기어가 됐나 봐.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이게 금기어처럼 된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지금 문제냐면, 뭐가 문제냐면, 대한민국 주가가 이렇게, 자, 대한민국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 제가 화나는 부분은 뭐냐면, 대한민국 경제가 형편이 없는데, 경제가 만약에 형편이 없어,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경제는 개개인이 살고 그거는 일단 뒤로 좀 놓고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질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왜 빠져? 주가가 이렇게 빠져도 대한민국 이 언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론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 이 언론이 비판은 해, 비판. 근데 언론 얘기 좀 뒤에 하고 먼저 이 메인부터 먼저 깔게요. 이게 주가 조작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단 그 우리 그 대통령 윤통, 제가 방송이니까 님자 안 붙일게요. 방송에는 원래 님자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나와갖고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다 님자 붙이든가.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님자를 꼭 붙이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한다고 반말이 아니라고요. 방송에서는. 저는 제 소신대로 하겠습니다. 룰대로. 님자 안 붙입니다. 저는 누구래도 안 붙입니다. 방송에서는. 자, 이 정도 되면 있잖아요, 최소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와서. 근데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마누라가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잖아. 마누라가. 그리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제가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몰라. 만약에 윤 대통령님이, 님자 너 나도 붙였네 씨.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아신다 그러면, 주가가 이 정도 되고 이러면 대책을 마련하든지 나와서 뭐 말씀을 하시든지 재경부 장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든지 국무총리가 나오든지 어떤 언론 코멘트를 통해서 막아줘야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누가 하나 나와가지고, 어? 자, 재경부 장관 예를 들어서, 자, 대통령, 국무총리, 재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한국은행장. 지금 단 한 명이라도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오죽하면 씨 국민의
한 사람이 제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겠냐고 여러분들 속 좀 풀어드리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거를 지금 외국에서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대한민국의 약점은 대한민국 증시의 약점은 아킬레스건은 K2의 주가 조작 혐의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계속 있잖아. 우리가 대한민국 기업에 대해서 안 좋게 막 모건스턴리에서도 안 좋은 리포트도 내보고 어? 좀 테스트로 공격을 좀 했단 말이야. 공격을 했어. 어, 근데 이상해. 대한민국에서 방어를 안 해. 방어를 안 하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의도적으로 삼성전자를 죽이고 있잖아. 얘네 입장에서 이거야. 야, 삼성전자 주가를 이렇게 밀어 아래로 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암소리도 안 해. 대한민국 정부가 있잖아. 정부가 조용해. 어, 이상한데? 좀 아래로 좀 더 밀어볼까? 자, 더. 좀 더 밀어. 더 밀어. 어, 아무 반응이 없어. 얘는 왜 이러지? 정부에서 정부가 있긴 한 건가? 아무 소리를 안 해. 자, 이 상황에 더 웃긴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이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언론이 좌파가 좀 비중이 높죠.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지금 좌파 우파 나쁘다 그거 따지자고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실 테고.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가 상식적인 뇌 머리를 갖고 있으면 최소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자, 좋은 점,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점 이렇게 균형 있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뉴스를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마치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아우 트럼프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 같아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가만히 있지. 어? 대한민국 정부는 가만히 있어. 벙어리야. 아이, 죄송합니다. 또 벙어리 이렇게 표현하면 또 요즘 문제야.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정부는 그냥 조용해. 그냥 숨었어. 옛날에 뭐 영화에서처럼.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런 것처럼 숨었어 지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유 진짜 씨. 자, 거기다 언론은 뭐하고 있어? 언론은 연일 지금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마치 뭐 그렇게 당신들이 트럼프 전문가였어? 근데 해리스 당선을 예측했냐? 당신들 다 해리스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좀 조용히라도 있어 좀. 이제 해리스 못 맞춘 거에 대한 또 약간 그걸 보상 심리를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트럼프 얘기를 엄청 하기 시작하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거의 망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안 좋은 번 전망 갔다가 그리고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야. 중요한 거는 아니 기자들이 그렇게 경제를 잘 알아? 아, 당신들 미국 몇 번 가봤는데 어디서 그냥 대충 주워듣고 와가지고 뭐 관세를 많이 매길 거다 뭐하다. 내가 지금 단어를 되게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받는데 경제라는 거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협의하고 정책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건데 균형 있게는 최소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 투자자는 불안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투자 심리에 반영이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저처럼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균형 있게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미국에 가본 사람이 많아, 안 가본 사람이 많아? 미국에 안 가보신 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챗 GPT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 아, 나 진짜 씨. 내가 진짜 방송에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엄청 비판할 거야. 대한민국 기자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편향적으로 좀 기사를 그렇게 쓰지 말라고. 답을 정해놓고 쓰잖아. 트럼프를 까야 된다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갖다 붙이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답답하다. 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미국에 실제로 가본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나도 궁금해. 자, 대한민국 국민 중 미국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뭐 어쩌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로는 누적 방문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뭐 277만 명 이렇게 좀 돼 있고, 아, 이건 해외고, 미국을 방문한 인원은 올해만 해도 36만 명밖에 안 돼요. 왜 안 되냐?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여기다 내가 왜 치냐? 자, 보세요. 1월부터 우리나라 보세요. 그 중에 제가 한 명이네. 2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미국 갔다 와본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36만 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퀘스트가 한 명이고. 왜 못 가? 물가가 너무 비싸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잖아. 팬데믹 때나 최근에 지금 미국 가보면 한국 사람 거의 보기 힘들다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모두. 물가 비싸지. 환율 1,400원이지. 라면 한 그릇 먹으면 55,000원 나오지. 호텔값 비싸지. 호텔값 옛날에 한 15만원 정도 주고 잘 수 있는 호텔이 지금은 30에서 40만원 하지. 그래서 제가 한 달 갔다 오면 돈 1,000만원 깨진다고 말씀드린 거야.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 1월부터 9월까지 36만 명인데 우리나라 기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자가 만 명 있었다. 이 중에 올해 미국에 가본 기자는 몇 명일까? 미국에 가본 기자는? 어?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근 5년 동안에 있잖아요. 미국에 가본 기자는 손에 꼽을걸?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 이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미국이 엄청 큰 나라고 그렇잖아요.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그럴 것이다로 판단을 하는 거야. 이게 제가 어떤 의사결정하고 판단할 때 있잖아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발 이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어?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게, 물론 미국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땅덩어리가 대충, 아이씨 어떻게 그래야 되나 이거. 자, 여기 자, 제가 지금 미국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야. 잘못 그렸네. 자, 여기 LA가 있고, 여기 샌프란이 있고, 샌프란, 여기 시애틀이 있고, 여기 텍사스 오스틴이 있고, 여기 휴스턴이 있고, 여기 쭉 해갖고 여기 이제 플로리다가 있고, 여기 워싱턴 DC가 있어요. 워싱턴 DC. 여기 뉴욕. 여기 보스턴이 있어요. 여기 시카고가 있다고. 그다음에 여기 토론토. 그다음에 여기 세인트루이스.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여기 이제 피츠버그. 그다음에 또 어디 얘기할까? 그렇죠. 여기 샌디에고. 여기 라스베가스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균형 있게 좀 이렇게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미국 갔다고 이런 거 자꾸 강조하냐면,
아씨 미국 좀 갔다 왔다고 드럽게 생색내네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드럽게 생색낼 만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실 거면 비난하셔도 돼. 그래 너 잘났다 이 새끼야 너 미국 많이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같으면 그냥 나가. 나도 그런 사람한테 내 얘기 해주고 싶지도 않아. 자 지금 미국 도시는 뉴욕이지만 실제 인구수도 한 2쯤 인구수는 LA가 2등이었나 하여튼 지금 미국 경제를 실제 돌리고 있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 이쪽 실리콘밸리 라고 봐야 돼. 여기도 이제 여기 시카고도 있지만 이쪽이 시카고 사실 여기지 시카고 시카고 If you leave me now 내 노래를 왜 하고 있어 시카고랑 그룹을 좋아하니까 보스턴이랑 그룹도 있고 보스턴도 뭐 곡이 많지 I had a really good time 뭐 이런 락 음악도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자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 다 할 건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잘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당신은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당신들은 미국 사람의 사고방식을 잘 모를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해서 잘하는 사령관도 조심스러운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트럼프 마음속에 들어가 앉아있어가지고 트럼프가 관세를 때릴 거고 뭐 할 거고 뭐 점쟁이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 개노브 새끼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부에서는 아무 대응 없지 자 정부에서 아무 대응 없죠 무대응 야 호떡집에 불이 났냐 난 잘 모르겠고 자 언론 트럼프 되면 한국 망해요 그 이지라라고 앉아있고 새끼들 그러면 자 이분들보다도 더 지식 수준이 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부족한 죄송해요 투자자들이 뭐 이분들보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지 수준은 물론 자 일반 자 우리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맨날 이런 안 좋은 뉴스만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아우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 망했대 지금 한국 주식시장 망했고 이거 하면 바보야 다 팔 거야 이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질 못하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자 제가 그냥 비판만 하면 응? 나쁜 사람이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3분만 있다가 3 8 minutes later 뭐 이런 짤이 있잖아 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정부 관계자 중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꼭 그대로 하시라는 뜻은 아니지만 좀 고려해 주십시오 3 minutes later 아 진짜네 답답해갖고 제가 이런 거를 전 직장에서도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요 아 속 터져 씨.
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어떤 참 지금 누군가가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그 무슨 속담이 있지? 그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 속담 있잖아. 아 잠깐만 챗GPT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아 제가 왜 잠깐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을 잘 쓰잖아요. 정확한 뜻을 제가 좀 조회해봐서 제가 생각한 게 맞네. 아 오케이.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속담에 자라는 아시죠? 그죠? 자라 그 패션 자라 말고 자라를 실제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자라가 물면 사람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 무는 힘이 강하고 이빨이 그래서 그래서 얘한테 한번 살짝 뭐 물렸거나 좀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솥에다 밥을 해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골 같은 데는 그죠? 옛날에 시골도 아니지 다 그렇게 살았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좀 그랬을 거고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 아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그거 모르실 텐데 풍로라는 게 있었는데 풍로 풍로 아시면은 저처럼 풍로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거의 50세 이상일 거예요. 제가 83년도까지 봤어 분명히 풍로를. 그때부터 이제 가스레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 풍로가 뭐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간단히 모두 구워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여튼 불이 이렇게 돼가지고 풍로요 풍로. 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재경부 이런 데서 주가 부양 같은 거 얘기를 하려 그러면 이거를 결국 대통령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성대모사 들어가야 되나.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는데 야 이 새끼들아 지금 이건 딴 사람 같은데 아 이분은 제가 성대모사 하기 너무 힘들어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몰라 지금. 지금 주가 조작 때문에 난린데 이런 거지. 정부에서 지금 현재 금기어는 제가 볼 때 주가 주식인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질 못해. 이걸 보고하려면 주가나 주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보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거든. 저도 조직생활 해봤지만 아무리 좋은 뜻으로 보고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 보고하는 순간 이 대통령은 이게 떠오른다고 사람이.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제가 주가 조작을 지금 확실히 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혐의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혐의. 그럼 두고 이럴 수 있어. 어떤 만약에 자 상황극을 해볼게요. 재경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똑똑똑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지는 그 사람은 대통령님이라고 하겠지. 대통령님 보고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뭔데? 아 요즘 머리 아픈데 뭐야? 빨리 얘기해봐. 최근 주가가 아이씨 야 지금 보고 안 받고 싶어 다음에 얘기해 라고 하든지 주가에 주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든지 뭐 그럴 거야. 만약에 이제 보고하고 나갔어 그랬더니 이제 여기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이 재경부 장관을 좀 아끼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쪼로로 이제 오겠지 귀띔해 주려고. 아 제가 재경부 장관님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은요 상황이요
좀 눈치를 좀 챙기세요. 지금은요, 주자가 들어가는 거는 언급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하셔도요, 이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찍혀요. 찍힌다고. 찍힙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거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 왜 이렇게 제가 추정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이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지금 가상의 시나리오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자꾸 주자 들어간 거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회자되면 이거 주가 조작 자꾸 떠오를 거 아니야. 주가에 주자도 얘기하지 마. 지금 이 다음에 내가 진짜 쌍욕하고 싶은데 참는 거거든요. 자, 아, 말씀드렸죠. 자, 상황 다시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제 제안. 자,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장관님들 누구든 뭐 학벌도 저보다 좋으시고 다 똑똑한 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한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일단 연기금이 있고, 여기서 이제 지금 한국 주식이 너무 저가 저평가돼 있다. 우리는 매수에 들어가겠다.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라고요.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TFT를 구성하든 일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불량품을 걷어내겠습니다. 이 불량품이 너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배가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불량품을 걷어내고 앞으로 상장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나 그냥 진짜 주식의 주자를 모르는 사람이 투자해도 돈 버는 주식시장 만들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지. 이거 공산주의 아니오? 사회주의 아니오? 만약에 재경부나 이쪽에서 그렇게 질문했다 그러면 제가 쌍용을 박아드리고 진실의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됩니까?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개입을 좀 해야지. 그냥 뭐 순진하게 뭐 인비지블 핸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뭐 아담 스미스가 시킨 대로 그냥 할 거야? 집이 막 불타고 다 부서지고 있는데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 뭐 이딴 등신 머저리 쪼다 말미잘 해파리 같은 소리 할 겁니까? 그럼 당신들 거기서 월급 받고 뭐 왜 있는데요? 차라리 나를 갖다 쓰든가 그러면 내가 제대로 다 구조조정 시켜줄 테니까. 그런 건 내 전문이요. 자, 상장심사 제대로 해서 돈 버는 주식시장 컨셉을 잡아야죠. 자, 초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초딩이 투자해도 수익 나는 시장. 지금은 뭐야? 우리나라 시장은? 자,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교수님이 투자해도 깡통 차는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도 난 교육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대학교 교육까지 여태까지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 예를 들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도 과거 지나간 것만 갖고 배우지 말고 현재의 어떤 투자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를 좀 공부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자, 이건 대학교 대학원에 말씀드리는 거고 교수님들이 그거 하기 쉽지 않으실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같이 필드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 사람들을 그럼 부르세요. 그러면 그럴 때는 도와드릴 테니까. 그걸 교수님들이 필드에서 지금 실제 머니를 갖고 플레이하는 게임 플레이어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언론. 자, 언론은 제발 있잖아요. 좀 중립적인 보도를 좀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보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럴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는 보도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보도라는 거는요. 실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주로 하게 되고 물론 예측 보도도 하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예측을 잘 안 하시면서 어떻게 트럼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전문가입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는 다 도사야. 저는 뭐 다들 전문가야. 그럼 제가 반증을 해드릴게.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인데 왜 선거에서는 해리스 당선을 예측했냐고요?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틀렸으니까 일정 부분. 근데 트럼프 당선되고 나니까 갑자기 언론인들이 와 어디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 이렇게 보도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저는 딱 들으면 좀 알지. 야, 저 사람은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고 진짜 지풀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같고 트럼프는 뭐 관세를 때리네 마네 이래가지고 자 언론사는 중립적으로 보도하시고 추정 보도를 지향하십시오. 차라리 이런 보도를 하세요. 트럼프 집권 1기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자 어떤 면은 우리한테 파저티브 아이 잠깐만 영어 쓰면 사람들이 싫어요. 자, 어떤 면은 긍정적이었고 어떤 점은 부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이때랑 똑같이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조금 비슷한 기조로 흘러갈 경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뭐 트럼프 되면 거의 뭐 한국 망해요. 해리스 당선이 안 돼서 마음이 아픈 건 제가 알겠어요. 특히 좌파 언론 여러분. 제 우파가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좌파 언론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답을 정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해리스 당선도 틀린 거잖아요. 예측도. 두괄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언론 보도는 미괄식으로 해야지. 어? 귀납적으로 추론해야죠. 언론 보도를 하는데 왜 두괄식으로 합니까? 미괄식으로 하십시오. 제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이제 해야 될 것은 자, 정부에서 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저 불러 주시면 제가 해법을 많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정 못하시겠으면 저 불러주세요. 무보수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정부, 언론 그리고 우리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언론은 제발 중립적이고 좀 팩트 위주로 보도를 좀 해주시고 공포,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조성하지는 말자. 좀 공포감 조성하지는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자 언론 여러분들 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하고 언론이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도 투자자는 깨어있고 스마트해져야죠.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스스로 공부 언론 이야기만 듣고 언론이 이렇대 그러니까 이럴 거야가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찾아도 보고 요즘 유튜브도 잘 됐고 자료 많잖아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을 기르셔야 되는데 언론이면 다 그냥 믿는 경향이 많이 있어. 언론이 얘기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멍청하다고 인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조중동인가 여기서 말하는 언론이? 김일인님. 여기서 말하는 언론이 대부분의 언론들이긴 한데 좌파적 언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인님을 제가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김일인님이 머릿속에 조중동은 나쁜 언론이다. 내가 조중동 편드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조중동이 나쁜 데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딱 생각하시니까 그럼 여기서 말한 언론이 조중동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정하고 시장,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왜곡되게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뭐 참고로 저는 양쪽 다 비판한 입장이니까 저 이렇게 얘기해 본 게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장이 이 지경이 됐는데 대통령이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국무총리도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뭐 못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마냥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제가 대통령 된 일이 없지요. 경제부처 수장들 있잖아요. 집에 안 보냅니다. 야 이 새끼들아, 지금 새끼들아, 어? 일로와 이 새끼들. 뭐야? 대체 뭐야?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있을 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반말 찍찍하는 거는 잘못된 거 맞고 어떻게 그 기자들이 앞에 쭉 앉아있는데 그 진행하는 여자분 대변인한테 뭐라고 그때 표현했어요? 나 진짜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시는 건가?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놓고서 저는 지금 내용을 까는 게 아니에요. 애티튜드를 비판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와, 난 그 진짜 저게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일어날 일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전 직장 다닐 때 서경미 회장님도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밑에 사람한테 반말하신 적 없어요. 공식적인 자리니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존댓말 하셨고요. 거기서 그 대변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더 하기 싫으신 거야. 그 마음은 이해하죠. 우리도 모르진 않지. 사람이라는 게. 2시간 20분 동안 자기는 답변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걸 우리가 모르진 않죠. 아 이제 좀 그만하지. 그 앞에 앉아있는 기자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게 뭐야? 지금 우리한테 지금 지시하시는 건가? 질문 그만하라고? 그런 거는 옆에 가서 그분 불러서 귓속말 비슷하게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앞에 사람들 뻔히 다 있는 거 아는데 거기서 들리게 실실 이렇게 웃어가면서 말이야. 아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반말로 찍찍. 저 같으면은 국무총리 이하 경제수장들 집에 안 보냅니다. 어디 어? 그 뭐 먹고 자는 건 알아서들 하시고 당신들 지금 국민들은 말이야 투자한 지금 이 어? 자산이 지금 예를 들면 100이었는데 이게 지금 똥값이 돼갖고 지금 70 뭐 50 이게 뭐야 지금 카카오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가루가 갸르 상임문입니다. 지금 뭐 100 투자했으면 지금 뭐 한 20, 10 남았어. 이러니까 경기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했어 당신들은 시끼들아. 대책 만들어. 집에 가지 마. 주가 부양할 때까지 한 달 동안 집에 가지 마 이 새끼들아. 니네들은 그럴 자격 없어. 뭐 이런 정도 해야지 이제 시장이 좀 반응도 하고 와 정부에서 뭔가 할 건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진짜 심하게 제가 비유해 드릴게요. 진짜 심하게
이거 대통령한테 꼭 좀 보여드리세요. 누가 나 잡혀가도 좋으니까 대통령한테 꼭 좀 보여주시라고.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열이 받아 있는지. 자,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옆에 우리 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집이 있어. 또 옆에 또 집이 있어.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려요. 여기 지금 불이 활활. 이게 불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불이야. 사실 주식에서 좀 반대인데 불이 나면 상승인데 이게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초가상관 지금 이게 또 하필이면 초가집이야. 불이 막 불이 붙었고 불이 나고 있는데 이 동네를 총괄하는 뭐 이장님이라고 할까요? 이장님.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을 이장님으로 폄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비유를 아주 단순하게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옆집에 불이 나서 지금 초가상관 다 타고 이러고 있는데 이장님을 비롯해서 이장님이라 하면 좀 너무 비유가 좀 그렇구나. 그럼 바꿀게요. 이장님 말고 사또. 사또가 있고 이제 이조 예병 자 이조 예병 형공 옛날에 이제 그래서 여기 이조가 이방이었나 그렇잖아요. 예 사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또가 응? 누구야? 준양이를 당장 들라해라 이러면서 하면 예 사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지금 불이 났는데 사또는 지금 불이 난 거에 별 관심도 없으신지 불자만 언급되면 안 되니까 지금 가만히 있고 다 눈치 보고 있고. 야 불자는 금기어야 말도 하면 안 돼. 지금 큰일 난다 지금. 지금 뭐 탄핵 한해 만에 지금 막 비상 상황이야. 주식에 주자도 얘기하지 마. 씨. 당신들도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라는 외국인들이 지금 야 대한민국이 지금 있잖아. 말을 못하는 지금 어? 핸디캡을 안고 있어. 대한민국 그 폴리티션들은 말을 못해 지금. 말을 못한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되지? 외국계 증권사 입장에서 야 이게 보니까 한국이 완전히 웃겨.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못해. 자 우리는 그러면 얘네 말을 못하지. 그러면 우리는 공격 개시. 자 삼성 밀어. 다 밀어. 어디까지 미는데 얘네가 반응하나 보자. 그럼 얘는 밀어서 먹고 그럼 정부에서 뭔가 대책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올려서 먹지. 그럼 뭐야? 먹고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을 조지고 있잖아 지금. 아 진짜 미국으로 생각해볼게요. 미국이 만약에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엔비디아 뭐 애플이라고 칩시다. 외국에서 어? 엔비디아하고 애플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하고 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움직여도 움직였지. 자 오늘 제가 좀 화가 좀 많이 났고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거 다 모르시는 내용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화를 좀 대신 내드렸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아 진짜 대통령님 진짜 고언 드립니다. 본인이 경제를 모르시면요 경제를 잘하는 사람한테 정권을 주시고요 그 사람이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좀 밀어주시든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가는 곧 대통령님의 지지도 비슷한 주가이기도 합니다. 그 지지율이 그래서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단디 해주십시오. 단디 좀. 어? 해외 간다고 다 능산 아닙니다. 국내 주가부터 좀 잘 챙기십시오. 아 진짜.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얼추 했습니다. 물론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는 제 의견 중에 아, 이 부분은 좀 동의를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으실 수 있겠죠. 제 생각하고 어떻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 진짜 오늘 너무 답답했고 이 정부가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도 조금 좀 이상해. 뭔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설명할 게 있는데 억울한데 막 뭘 하고 싶은데 제 약간 불길한 느낌은 뭐냐면 좀 얘기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는 좀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아니면 이게 삼성에서 얘기하기 좀 애매한 뭐가 있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일단 큰 틀에 좀 실트를 약간 좀 쳐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근데 지금 서로 공조 플레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 좀 아주 아쉽습니다.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는 개별 기업으로의 모습도 있지만 역할이 있지만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반에서 전교 1등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전체 대한민국 주식 투자 시장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빨리 개입해야 되고 요즘은 그게 국가 트렌드예요. 각국의 자국의 산업이나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게 지금 전 세계 트렌드인데 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같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 스미스입니까? 인비지블 핸드예요? 비지블 핸드처럼 활동하셔도 됩니다.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네. 자,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을 제가 지우게 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제 방송을 보는 숫자가 아주 극소수니까요. 그런데 정말 정부와 그런 언론 특히 관련된 그 부처들 단디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행복한 밤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정상 금요일은 방송이 좀 불가하고요. 내일은 반반 치킨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시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때도 방송도 좀 켜고 정보 전달이 목적이지만 어떤 때는 같이 또 화가 나는 것도 좀 풀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승질 많이 냈어. 고맙네.